자, 현 시각이 10시 34분입니다. 야, 오늘도 올라갔다가 두드겨요. 그죠? 아, 참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주가 흐름이 멀고도 험한 길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은 조정권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가는 이제 5일선에 올라갔다가 어제 두들기고 오늘도 올라가면 위에서 두들겨요. 그죠? 다만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60, 20이 왜곡이니까 60에서 들어주는데, 얘가 올라갈 때 본격적인 신호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 제 강의는 연속극과 마찬가지니까 여기를 보십시오라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마디존에 이미 충돌이라고 그랬죠. 마디존 충돌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때가 두들맞을 때 30, 20이 쌍봉이었고 5일선에 바디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올라갈 때는 30, 20 쌍바닥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5일선 바디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바디가 안 나오죠. 계속 보셔야 됩니다. 실력이 얘가 바디가 안 나오잖아. 이게 다시 바디를 줘야 돼. 이게 내려갈 때 올킬에 얘가 바디의 매도 신호가 나오죠. 이렇게 해요. 얘는 지금 둘다 매도 올킬 쪽에 있잖아요. 이게 그죠? 얘 바디가 나와야 돼요. 뭐 이쪽도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장이 끝났다라는 신호는 아니지만, 끝났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얘는 끝났다는 신호는 아니지만 얘는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얘가 끝나지 않은 거는 왜안 끝났다는 거죠? 아, 여기가 넓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넓어지고 있는데 이게 장이 안 끝나요. 이러면 내려갔다 떠요. 그냥 쉬운 건 월봉 보시면 돼요. 월봉의 6개월선 위에 여기서 놓여 있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여기서 2633에서 두드려 맞은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여기서 매도 신호를 때렸거든요. 2633. 결국은 2633 이후 조정이잖아요. 그죠? 그죠? 저거를 CT 존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CT 존 기법. 자, 근데 얘가 또 오늘 보시면요, 아침에 확 두드려 맞아서 내려가다가, 아침에 여기 보시면 두드려 맞아서 내려가다가 아침 훅 빠졌죠. 그다가 얘가 밑에서 뜨고 있잖아요. 요건 뭐냐면 여기 포워킷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너 오늘 내려갈 때너 어떻게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나는 얘가 주가 내려갈 때336.90 정도면 나는 바닥이야. 얘가 여기 요쪽에다가 이걸 거버리면 여기다 넣어 볼게요. 얘는 300, 얘가 특히 파생하신 분들 336.90 정도 오면 나는 여기가 바닥점이야 해서 얘가 뜨는 거예요. 신기하죠? 얘가 요 레인지 범위에서 여기 0.5 앞에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는 얘가 내려갈 때는 337 40. 얘 여기부터 얘 내려가면 저점이 있어. 이거 이제 우리 현임용 교육이거든요. 포켓싱. 여기에 얘가 이거 포켓싱에서 얘가 22 쌍바닥을 주고 얘가 요게 턴하는 걸 녹턴이다라고 얘기해요. 녹턴. 포켓싱에서 녹턴. 지수가, 왜냐면 지수가 결국 시가총이 늘어주는가, 줄어드는가의 모습이니까. 근데 사실 얘는 그보다 더 놀라운 기법은 더블 쌍바닥. 얘가 하나, 둘, 셋, 넷. 그럼 얘는 뭐랑 동급이냐면 60 쌍바닥과 동급이에요. 얘가 이렇게. 더블 쌍바닥. 여러분들은 얘를 처음 들으시니까 생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9번, 얘 포키싱부터 볼게요. 여기 다, 우리는 이게 이미 교재로 다 나와 있어요. 얘가, 야, 남바 나인선 떠. 그럴 때 얘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레버진 버스나 선물 보면 여기 포키싱 써 있죠? 여기 맨 밑에. 얘가 포키싱. 얘가 여기에 20턴, 60턴. 요게 요 기법이에요.
아, 얘가 여기서 뜨는구나. 얘가 하단에서. 근데 얘 거꾸로 이제 올라갈 때 여기서 왜 두루마냐면 얘 올라가면 또 거꾸로 위에가, 여기 위에 써 있죠. 339.65. 얘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하단 포켓에서 상단 포켓인까지 뜨고 있어. 339 위가 보이죠? 0.65. 여기 위로 가면 나는 약간 위에서부터 막힐 수도 있어. 이 얘기예요. 얘가 어때? 여기요. 그러니까 얘는 하단 목표치에서 상단 목표치까지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약간 가두리죠. 이건 왜 그러냐면 내려가자니 단기 과다 이격이고 32시 5파동 이상 빠졌으니까 올라가자니 아직까지 바디는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그 사이에서 한마디로 한다면 왔다 갔다 한다. 그냥 모양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땐 약간 가들건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미국을 잠깐 볼게요. 자, 미국은 호재 악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오늘 다우가 올라갔잖아요. 다우가 올라간 것은 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격하고 얘들이 오늘 주가가 올라간 그 배경의 모양을 보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테스트,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고, 재정 건전성, 요 평가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은행주가 강세를 보여서 다우가 올라갔잖아요. 반면에 나스닥은 살짝 눌렀거든요. 요게 왜 그러냐면 오늘 미국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내용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해서 호재가 있었고 악재가 있었거든요. 해석학에 따라서, 그게 해석학에 따라서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서로 맞물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어떤 모양이었냐면은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2%로 깜짝 증가를 했어요. 지금 시장에서 악재가 됐던 것은, 야, 이거 경기 침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거 뭐 경기 침체? 이거 올해는 아닐 것 같은데, 와도 내년일 것 같은데, 여기다 또 실업수당이 천국 건수가 감소했어요. 야, 노동시장도 여전히 견조한데? 이건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저, 누굽니까? 제롬 파일이 유럽으로 가서도 여전히 강경 목소리를 뽑고 있는데, 7월과 9월에 연속 금리 올릴 수 있어. 그러면서 2년 만기는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그게 가격 올라가면서 2년, 10년 격차가 커지고, 또 이런 것들은 또 부정적이죠. 어쨌든 경기는 좋다고 그러는데 금리는 여전히 긴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부정적인 모습이어서 호재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증시를 보면은, 어쨌든 하지만 미국도 여전히 꾸준하게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PC 요구하고 그다음에 미시건대의 소비 심리, 이런 게 중요한데, 일단 PC 같은 경우는 현재 전망치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모습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직 주가는 좀 별로죠. 그래서 주가는 아직 별로입니다. 위로 올라가더라도 자꾸만 매물이 맞고 아직 별로예요. 하지만 많이 내려왔어요. 얘가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과매도권에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가 놓고 때리시면 안 돼요. 내가 줄여도 올라갈 때 줄여놓고 오히려 내려갈 때 저점 매수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입니다. 자, 그다음에 종목을 보면요. 역시 실적 좋은 놈들은 여전히 올라가죠. 그죠? 참 많이 했던 겁니다. HD, 현대, 건설 기계, 고추 종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속썩이고 안 갔다가, 아, 참 지루하다, 지루하다. 너왜 이렇게 안 가니? 그러다가 이제 어제부터 뜨기 시작한 것이, 현대 오토. 근데 결국 올라가요. 어때요? 그죠? 올라가죠. 근데 또안 갔다기보다 얘는 그래도 조금 뭐 그렇게 마음의 고생은 주지 않았지만 좀 지루한 면도 중간에 있었던 현지 일렉트릭, 그저 꾸준하죠. 결국 실적 좋은 놈들은 결국은
가고야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실적 좋은 놈들은 당간 놓을 만하다는 거죠. 캔코아 이런 거 많이 했을 때 당간 놓으시고요. 하나기술 꾸준하지 애들도요. 어우 그죠. 현대위아 그러니까 핑크캔들 다음에 그냥 간단해. 조정 좋은 매수. 이거 무료보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조정 맞잖아요.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얘들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명단을 잘 확보하셔서 실적 좋은 놈들은 내려갔다마다 매수 쪽에다가 비중을 두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여전히 아직은 얘가 지금 나 지금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왜 오버디가 없으니까.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그래서 얘는 그냥 끝난 얘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속 종목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알람 해놓으시고요. 열심히 알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